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충북 도내의 농가, 그리고 농가 인구수 감소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의 인구가 줄고 농가 수가 줄어들고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충북이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거 좀 최고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최고여서 좀 안타깝긴 네. 합니다만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 최근 통계청의 2020년 농립업 총조사 예.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전국의 농가 수는 103만 6천 가구로 예. 5년 전보다 4.8%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그렇군요.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농가 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농가 수. 그럼 농가 인구, 예. 농업 인의 수인데요. 231만 명 예. 정도를 2015년인 5년 전 기준으로 대비했을 때 약 예. 10%가량 정도가 더 감소를 했습니다. 10%예요? 예. 그러니까 농가 수와 농업 인구 수를 5년 전과 대비했을 때 다 예. 감소를 했는데요. 많이 떨어졌네요. 그 이번 조사의 특이한 점이 뭐였냐면 예. 세종시를 포함해서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하는 어떤 농가와 농가 인구 수는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도시 농가는 증가를 예. 했군요. 근데 반면 충북과 같이 도지역 예. 그 거기에 소재하는 농업 인구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건데요. 아, 그렇군요. 특히 안타까운 점은 충북의 농가와 농가 인구 수는 네. 그 감소율이 전국 최고라는 점이었습니다. 더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예. 도대체 충북의 농가 인구 얼마나 감소를 했길래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먼저 충북의 농가 수를 살펴봤는데요. 예. 2020년 기준으로 6만 6천 가구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11%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11%요? 예. 그리고 충북의 농가 인구 수를 또 살펴봤는데요. 14만 7천 명으로 5년 전과 대비했을 때 약 17%가 또 감소를 했습니다. 인구 수는 더 많이 줄었군요. 네. 아, 농가는 한 11%, 사람은 17%. 네. 아까 전국 평균 얘기하신 것보다도 훨씬 높은 네.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충북의 농가와 농가 인구는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걸까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이 원인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가장 지배적인 의견 중에 하나가 예. 농업 경쟁력이 일단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 예. 또 수입 농산물도 들어오고 또 수입 농산물이 저가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에서 어떤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지배적이고요. 그렇군요. 여기에다가 농가 경영주, 예. 즉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많이 고령화됐다. 아하. 특히 이제 이게 이제 그냥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번 조사의 어떤 통계 지표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예. 노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연령이 60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네. 그 60세 이상의 연령이 73%였습니다. 73%요? 그러니까 그 농가 경영주, 즉 농업인 중에 10명 중에 7명은 60세 이상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업의 어떤 발전 속도가 좀 더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예. 더 안타까운 점은 네. 충북의 경우에는 그 전국 대비보다 더 열악하다라는 거죠. 아, 그 상황이. 즉 농가 경영주 연령 분포가요. 오히려 예. 충북 같은 경우에는 73.99%, 거의 74% 가까운데 예. 그러면 전국 대비보다 오히려 더 연령 분포도가 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농가 줄어드는 폭, 농가 인구 줄어드는 폭, 노인 인구 수는 더 많은 네. 굉장히 모든 지표에서 안 좋은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좀 더 젊은 연령대의 농업인들이 이 농업 현장에 있으면 뭔가 새로운 분야, 네. 새로운 품종,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할 어떤 기대나 어떤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흡하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충북 지역에서 뭐 이제 충북 지역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충북 지역 농촌에서는 먹고 사는 게 쉽지 않다, 맞습니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군요. 예. 다른 지역보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금 농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층도 많고 일할 청년들은 적고 안 그래도 인력난 때문에 힘든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렵다는 얘기가 또 들려서요.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농촌 지역에 청년, 농부들이 없다 보니까 그 인력을 누가 대체했냐면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자리를 메꿨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입국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요. 충북에 그 배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약 1,000명이 좀 넘는데요. 충북에요? 예. 예. 현재 입국 제한으로 한 명도 배정받지가 못했어요. 1,000명 정도인데 한 명도 안 들어왔다? 예. 근데 이 상황은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에도 역시 1,000명이 조금 넘는
그 인원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배정이 됐었는데 입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배정 자체를 못 해준 겁니다. 아마 그 인원이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농촌 인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상황일진데 네. 그 인력마저도 단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농촌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짐작이 될 것 같기는 그래서 한데요. 요즘에 이제 농사를 요즘 이제 영농기라고 하죠. 이제 한참 시작이 돼 가고 있어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데 일손이 부족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도 안 없고, 되니까 예. 그 어떤 그 근로 단가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품싸기. 품싸기 일당. 일당이 네, 쉽게 말해서 일당. 예년에 비해서 한 만 원 정도 더 올랐다. 더 올랐다. 또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일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감사하고 다행한 일일 텐데 지금 그것도 어렵다는 얘기가 네.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자체에서는요, 어쨌든 지금 우리 도민들이 각 시 군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네.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충청북도의 입장 나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충북의 입장은 현재 이 상황 자체를 충북의 어떤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어떤 상황이고. 아하. 물론 젊은 영농 후계자들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은 계속 지속돼야 될 거긴 한데 예. 쉽게 말해서 기존에 농촌에서 농업으로 돈을 버시던 분들이 그 지역 주변이 산단으로 다 바뀌면서 아하. 그분들이 취업을 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단 쪽으로 회사나 기업 쪽으로 아하. 일자리를 바꿨기 때문에 농업 인구수가 더 줄어든 것이다. 아하. 하지만 예. 그거를 마냥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영농 후계자를 육성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그런 예. 입장입니다. 농촌이 없어지면 큰일 나니까요. 그렇죠. 그냥 놔두고 있을 수만은 없고 어쨌든 지금 이게 인구도 감소하고 농가도 줄어들고 일할 사람은 없고 노년층은 많아지고 충북 지역에도 11개 시군이 있는데 농촌 네. 인구 농촌 소멸 위기 소멸 위험 이런 지역이 충북 지역에도 많다고 많습니다. 그래요. 네. 작년에 보도된 그 기사였는데요. 예. 그 충북 지역 11개 시군 가운데 무려 7곳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1개 중에 7개면 뭐 거의 상당수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제천, 음성, 옥천, 영동, 단양 이 5지역은 네. 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지금 보고 있고요. 보은과 괴산은 고위험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된 상황입니다. 예. 음성이나 제천까지도 포함이 됐다는 게 좀 놀랍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어떤 인구 감소를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종합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예. 단지 지방의 어떤 행정력만으로는 이거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고요. 또 우리 테죠. 충북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이루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처럼 충북 자체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충청북도에서 올 초인가요? 그 농촌 위기 농촌 살리기 운동 뭐 이런 거 좀 나서기도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 농시라고 예. 그 저는 농시라고 해서 무슨 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문학의 한 종류로 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 그 농시라고 해서 농촌다운 도시의 어떤 줄임말이었습니다. 아, 농시. 예. 보통 농촌하면 지금 방금처럼 농업만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예. 가장 큰 문제가 교육이나 문화, 환경 분야에서 맞습니다. 인프라가 좀 떨어진다. 도시보다는 맞습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인구가 적다라는 그런 현상이 예, 발생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겠다라는 어떤 시각에서 농시를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시 조성 사업을 1, 2단계에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충북도에서는 총 8개의 농촌 지역을 지금 선정해서 예, 진행 중이고요. 예. 올해 추가로 3곳을 더 선정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귀촌, 귀농 뭐 그런 인구들도 있고 사실 농촌 시군에서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긴 하던데 네. 말씀처럼 그런 농시가 만들어진다고 한다고 그러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또 지역도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농촌이 없어지면 그 다음엔 뭐가 없어질까요? 절실합니다. 대책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